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류 유튜버 그리고 방탄 전도사 MC 선아입니다. 아, 제가 이름이 요즘 길어져가지고 외우기도 힘들다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그래미 시상식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그래미 시상식에서 방탄이 수상을 하지 못하자 전 세계 아미들이 집결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 아미들이 집결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자, 다섯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분노한 아미들이 벌이고 있는 첫 번째 일은요, 바로 그래미를 주관하는 곳이죠. 레코딩 아카데미의 유튜브 채널을 공격하라. 자,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냐면요, BTS와 상관없는 어떤 영상이든지 일단 올라오기만 하면, 그리고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기만 하면 댓글로 레코딩 아카데미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압박인지 함께 보시죠. 네,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도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 많은 코멘트들을 읽어드릴게요. Dynamite by BTS topped every chart, broke every record possible. BTS가 부른 Dynamite은 모든 차트를 다 1등을 했고 깰 수 있는 기록이란 건 다 깼어. 그런데 anyone can see how absolutely robbed they were of that award. 그래미 사항을 도둑맞았어. And no, I will not pretend it's okay. It's not. 나는 괜찮은 척 하지 않을 거야. 괜찮지 않거든. Hey, scammy. Maybe learn something from the comment section. 사기꾼 그래미야. 제발 comment section에서 뭔가를 좀 배우렴. 인종차별과 관련된 내용도 눈에 띄는데요. It is that hard to give an Asian group some recognition? 아시안 그룹에게 상을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자, 그리고 김남준, 김석진, 민윤기, 정호석, 박지민, 김태영, 전정국, BTS. Scammies, high time you stop being racist and acknowledge real talent. 사기꾼 그래미야, 제발 인종차별하지 말고 진정한 재능을 인정하라. Everyone knows that Dynamite is the winner, except you don't know that you lost BTS, not BTS who lost. Dynamite이 위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 BTS가 그래미를 잃은 것이 아니야. 그래미가 BTS를 잃은 것이다. 네, 아미들의 댓글로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요, 결국 레코딩 아카데미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만 개의 댓글이 쭉 계속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미들이 벌이고 있는 일은 아까 보신 것처럼 스캠 플러스 그래미, 합해서 스캐미스라는 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사기 그래미란 뜻이죠. 그래미는 사기야 라는 스캐미스라는 해시태그를 지금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 쭉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각성하라 라는 뜻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 외랑둥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요, 스포티파이에 가서 예, 방탄의 음원을 다시 1위부터 쭉 줄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걸 보고 있으면요, 외랑둥이들이 얼마나 방탄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뭉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포티파이에 가서 또 음원을 사고 스트리밍을 해서 방탄의 노래들을 다시 1위부터 쫙 줄 세우기를 하면서 방탄의 길을 살려주는 우리 외랑둥이들, 정말 눈물 납니다. 네 번째 아미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계획은요, 이거 참 귀여운데 뭐 이게 실현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미들의 그룹에서 이런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 그래미 시상식 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LA 쪽이거든요, 로즈볼이라는 큰 스타디움이 있거든요, 거기서 방탄 콘서트를 벌이자라는 겁니다. 이 방탄 콘서트를 그래미랑 같은 시각에 해서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쫙 몰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미를 탁 길을 죽이자, 이런 또 귀여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콘서트 열리면 저는 갈라고요. 다섯 번째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BTS 아미들이 그래미 시상식 이후로 좀 더 끈끈한 어떤 전회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BTS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가수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BTS를 서포트하겠다 라는 맹세를 하는 그 서약이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미로 인한 더 좋은 효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아미들 정말 이렇게 방탄을 사랑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한 명의 아미로서 BTS를 더욱더 서포트하고 또 BTS 관련된 좋은 소식들 많이 많이 전하도록 유튜버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화이팅!